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일부는 지난 14일 부산 지역 대리운전 업체 두 곳이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대상으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법원은 대리운전 노조 조합원들의 주된 소득원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였다는 점과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합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